이거 제가 집에서 손질할 수 있어요? 제가 해드려야죠. 아, 이거 해주셔야 돼요? 해주셔야 돼요. 이거는 너무 크면은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. 아,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. 물찬 게 많아요. 좀 단단한 거. 이거는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끝만 잘라. 과일은 이렇게. 내장이에요. 이것만 버리고 흰 거 다 드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드리면 잘라서 드시면 제일 드시는 거예요. 이제 뭐 할 게 없어요. 이것만 제거하면. 아, 이제 집에서 썰기만 하면 돼요. 썰기만 하면 돼요. 바닷물을 제가 좀 넣어드려요. 집에서 헹그시면서 이런 거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거 제거하시면 돼요. 먹어도 되는 거고, 해산 내장은 일부러 막 드세요. 아, 먹을게요. 몸에 좋죠. 이거는 이제 바닷물에 좀 담아가야지. 아. 이제 좀 신선도가 내렸어. 이렇게 이제 이것도 드시는 거고요. 아, 그 꼬다리도요? 네, 꼬다리 이제 쪽쪽 빨아 드시는 거예요. 이제 살아있는 게 물을 싸요. 아. 오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파드리면 그때 예. 바닷물에 너무 헹궈서 이건 버릴 게 없어요. 아, 버릴 게 없어요? 이건 하나도. 이거 뭐 까만 거 다 드시는 거예요, 이거는? 뺄 게 없어요. 까만 것까지요? 다 드시는 거예요. 그냥 이제 민물에 한 두세 번 헹궈서 물기 쫙 빼가지고. 요즘에 해삼이 좀 이게 멍게가 철이에요. 국산도 나오고. 아, 원래 지금이 철이에요? 네. 이게 이제 일본산만 나왔었어요. 국산이 안 들어오고.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국산이 들어오면서 철이. 무서워. 못 만지겠어. 여기서. 울퉁불퉁이. 징그러워. 무슨 촉수괴물인가 이런 거? 어, 촉수괴물. 삼엽충. 삼엽충 화석. 얘도 먹더라고. 난 얘는 안 먹. 그렇지. 감 갔다.